하야의 한자입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드디어 64비트 클라이언트 적용 사전 안내 공지가 떴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 렉의 감소, 컨텐츠 로딩 속도의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9월 정식 서버 적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식 서버에 업데이트되는 시점부터 32비트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64비트 운영체제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2비트 클라이언트는 32비트 운영체제와 64비트 운영체제에서 모두 구동할 수 있지만 64비트 클라이언트는 64비트 운영체제에서만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운영체제 점유율은 99.6%가 64비트를 운영하고 있기에 무리 없이 64비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64비트가 적용되면 첫 번째로 게임 렉의 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 컨텐츠의 로딩 속도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64비트 클라이언트는 9월 정식 서버에 방영되는 것을 목표로 오늘부터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도 테스트 서버 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